속리산 국립공원 자락을 따라 흐르는 금강의 발원지 보은 서원계곡. 여러분들도 피서철 한두 번쯤 찾으셨을 텐데요. 금강의 최상류에 있는 서원계곡이 요즘 오염 문제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에서 유치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이 인근에 들어선 뒤 서원계곡이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의 제보로 취재진이 찾아본 결과 분명 석연치 않은 오염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은군은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를 대상으로 질소와 인을 과다 배출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연수센터는 지금까지 쉬쉬하며 개선 노력은커녕 묵묵부답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히려 이전할 수도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민들은 오수방류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까지 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사매거진 오늘에서는 서원계곡의 오염 실태와 국가기관의 그릇된 행정을 취재했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을 병풍삼아 고즈넉한 농촌 풍경이 펼쳐집니다. 천혜의 풍광과 수려한 산세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산자수려한 이곳이 요즘 하천 오염 문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손꼽히는 피서철 관광명소 서원계곡이 오염 문제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오염의 진원지로 마을 한켠에 들어선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이구동성으로 꼽습니다. 2016년 4월 이 시설이 문을 연 뒤 서원계곡이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하소연입니다. 계곡물이 탁해지고 악취가 나며 일급수에서 자라는 어종이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 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수 방류구가 위치한 지점부터 하류 방면으로 오염이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병무청 하수구 방출구 바로 상류의 한 120m 지점서부터는 속리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저기는 우리 보은군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취사, 야영 모든 걸 금지시키고 지금 1급수를 자랑하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바로 여기 지금 병무청 들어선 데부터는 이렇게 얘들이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시켰냐면 지금 저 위에 가면은 긴다리 새 1급수에 서식한다는 긴다리 새우, 버들치, 갈견이 이런 1급수의 어종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 사회복무센터가 들어오고부터 이렇게 하천을 오염시키고부터는 이쪽 지역도 똑같은 그런 생태계가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생태계는 온데간데 없고 2급, 3급수에서나 살 수 있는 그런 어종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생태계 차원에서도 아주 이거를 조사한다면은 확실한 근거라고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에는 무지하게 물이 맑고 깨끗하고 요 밑에는 지금 보다시피 부포 현상이 일어나고 이끼가 막 확 있잖아요. 그냥. 근데 이걸 갖다가 병무청에서는 연수원에서는 그냥 이거 뭐 시골에 산다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뿐인데요. 그래가지고 몇 번씩이나 이걸 얘기해도 병무청 연수원에서는 주민들의 그 하나의 그 조그마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죠. 서원계곡은 금강의 발원지로 물줄기를 따라 대청댐으로 유입됩니다. 충청권 450만 명의 식수원 기능을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삼가천이라는 물이 그 이제 원초적으로 보자면 속리산 천왕봉에서 발원하여 이 물줄기를 따라서 금강으로 흘러 대청댐으로 유입됩니다. 그러면 이 대청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대전, 청주, 충청권 그 450만 명의 식수가 된다는데 특히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주민들은 계곡의 기포가 일고 뻘겋게 변하는 현상은 오전 시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새벽이나 이런 데 일찍 나오면 이 물이 전체가 뿜 이렇게 돼요, 여기 앞에가. 물이. 뿌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동영상을 한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그게 지워졌어요. 제가 한번 찍었었거든요. 늑대나무 요 밑에서 이렇게 여기서 방류를 하면 여기 전체가 그냥 뭐 이만한 막 저 물이 흘러나가죠. 장마철이면 사회복무연수센터 인근을 중심으로 역한 분뇨 냄새가 진동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주장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얘기하자면 뭐 장마만 지으면 그냥 뭐 막 똥 냄새가 말이요 뭐 거시한다고. 근데 장마 지으면 물을 막 싹 퍼내는 거야 내가 보기는. 저분 그래 장마 지으면 막 똥 냄새가 저 집에 엄청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장마 지으면 물이 막 뒤로 깨겠대 막 저 거시기서 막 퍼내는 거야 내가. 주민들은 하천 인근 간이 상수도가 오염돼 보훈군에서 식수를 조달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이 역시 사회복무연수센터가 들어서고 자체 하수처리장에서 오수를 방류한 지 1년여가 지나면서부터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이걸 저 간이 상수도를 먹었었지요. 그리고 막 하고 나서 1년 6개월 정도 되고 나서 마을 상수도에서 기름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1년 6개월 정도 한 그 정도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 주민들이 보훈군청에다 얘기를 하고 이게 원인을 이제 규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원인 규명은 안 나와요. 이제 뭐 한번 수질 검사하면 이런 거 뭐 하고 보훈군에서도 이제 뭐 계속 와가지고 물을 직원들이 물을 저 관정을 퍼내고 물을 갖다 떠다가 막 주고 주민들한테 식수를. 그래가지고 한 2개월 그때 이때쯤에 시작해가지고 한 8월 달까지 그때까지 계속 물을 군에서 조달하셨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이 상수도를 믿을 수가 없어 지하에 관정을 따로 내서 먹는 물로 사용한다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지금 우리 이 동네 물을 어디서 퍼서 먹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가 펌프장이에요. 그러면 일루 하수구가 내려왔었는데 바로 그 위에가 펌프장이에요. 근데 제가 물을 지금 이 물을 안 먹은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이 물을 또 보면 커피를 끓여 보면 커피포드 밑에 허옇게 낍니다. 뭐가? 그래서 근데 이 물을 우리 이 마을에서는 저게 상수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을 그 상수도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저 지하수를 떠다 먹습니다 지금. 지하수는 10번을 끓여도 안 닦고 10번을 끓여도 하얀 게 안 낍니다. 근데 여기서 내려 먹는 거는 허옇게 껴요. 그래서 물도 안 먹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최근 오수 방류구를 옮긴 점에 주목합니다. 훤히 보이는 기존 방류구를 폐쇄하고 하류쪽 수풀 속으로 옮긴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떳떳하다면 굳이 눈으로 살펴보기 어려운 곳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는 의문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저건 은폐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으로 있던 방류구를 자기들이 떳떳하다 하면 누가 그걸로 방류한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거는 지금 쟤네들이 항상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어떤 증거인지도 몰라요. 저게 육안으로 보다시피 수풀 속에다가 새로 관로를 묻어가지고 완전히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저 100% 은폐입니다. 저게 우기철이나 이럴 때 특히 장마철에 야밤중에 인과 질소를 과다 배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문제의 서원계곡 하류 쪽으로 가면 수질이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로 얕은 수심을 휘젓자 누런 침전물이 확 올라옵니다. 삼가 저수지에서 방류를 하지 않을 때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한눈에 봐도 청정계곡의 수질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어느 날 마을 어르신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이 뭐 기포 같은 게 뽀글뽀글 올라온다고요. 그래갖고 어르신 말씀이시니까 제가 싶어갖고 제가 며칠을 돌았어요. 여기로 와봤어요. 아침에 이렇게 6시 반, 6시 그 시간에 와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거품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저쪽은 심하고요.
근데 지금 와보시다시피 지금은 없잖아요, 그게요. 그냥 그 이상하다는 얘기고, 이 속을 보세요. 지금 그러고 물고기 지금 뛰는 게 안 보이잖아요. 여기 물고기가 참 많이 뛰고 놀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제가 시집온 지가 30년 넘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여기 와서 놀았어요. 같이 애들하고 라면 끓여 먹고. 근데 지금 라면 끓여 먹는 상황도 아니고 발도 못 딴 거예요, 여기에서. 하천 폭이 넓고 경관이 뛰어나 제2의 화양 계곡으로 불리는 서원 계곡. 하지만 언제부턴가 하천에는 갈대와 자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옛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사회복무연수센터가 들어선 뒤 생긴 현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걸음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고, 물이 좋아서. 마을 어느 분이 그러시,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정비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냐고 했더니 물이 좋아서 그랬대요. 왜 물이 좋겠어요. 거기 내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저쪽으로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비해서 그것도 뭐 분해서 면해서 이게 신경 써서 했으면 어느 정도 기간은 두고서 몇 년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몇 년 안 됐어요. 불과. 근데 이렇게 크는데 이것을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 그냥 내비두면 이 천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위에 올라가서 보면 이 천 안 보여요. 여기. 가뜩이나 바쁜 영농철이지만 주민들은 일손을 쉽게 잡지 못합니다. 어릴 적 추억이 많던 서원 계곡이 변해도 너무 변했기 때문입니다. 3년 전부터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보훈군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 이제는 더 하소연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시책상 지금 정부에서 이거 하는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병무청이라고 하면 국가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하면서 그래. 밑에 사람들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거를 처음에 할 때 보훈 군수님이 저거를 건물을 여기 들어와서 하는 조건으로 20년 무임대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지. 우리 뭐 저 보훈군 발전도 되고 장안면도 발전이 되고 다 좋은데 그러면은 이런 거는 미리 보내주 말아야 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은 연차적으로 1년, 2년, 3년을 하든지 연차적으로 해서도 오수 처리만큼은 정확하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걸 해야 되는데 이 암만 그 초야영 무치소 농사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이 청정지역이 여기가 청정지역 세상에 이런 청정. 요즘 주민들의 일과는 하천을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뭐 하나 개선되는 것이 없다며 분개합니다. 전에는요 여기 놀이꾼들이 들어와서 저 어항으로 이래 물고기 잡아서 해를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저 병무청 그 연수원이 들어와 갖고요. 그건 뭐 물이 오염돼 갖고 뭐 목욕도 못하고 애들 글쎄 저 나가 있는 우리 저 손주들이 오면 또래 가서 애들 왜 모욕시키잖아요. 야토만 돼서. 그러면 저녁에 와서 막 결급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늘 집에서 핑핑 올라가도 왔네. 그게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면 그래요. 여기. 물에 뿐만 안 그래요. 올 초 보훈군수가 장안면을 방문했을 때 사회복무연수센터가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은 하수를 방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분을 삭히지 못합니다. 그 과태료를 맞아야 그 사람들 다 희어하는 걸로 알아요. 지들은 뭐냐면 과태료 하려면 아주 뭐 매덕을 하든가 뭐 2, 300회 해놓고 그 사람들 그게 돈이 그게 그 뭐 하는 거야 그게 농민들 그저 우롱하는 거지. 폭파 있으면 폭파하고 싶어요. 그거. 내가 영창갈망정. 서원계곡 하류 쪽에 위치한 계안리 마을. 사회복무연수센터가 들어선 뒤 먹는 물이 미심쩍어 2016년 하반기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31가구 중 17가구가 음용수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이제 각자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의심쩍어 갖고 이제 수질 검사를 의뢰했어요. 군에다가 그랬더니만 31가구 중에 17가구가
음용수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수질 검사 결과. 그래서 이제 군에다가 지방 상수도를 요구를 했었죠. 상수도 물을 공급해 달라 그랬는데 지방 상수도 용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다가 상수도 공급을 못 해주고 안 해주고 결국 이제 간이 상수도를 지금 여기 있는 간이 상수도를 했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하천 옆에서 저기 관전공을 뚫어서 결국 지하수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기막힌 사실은 그동안 문제가 없다던 본군에서 과태료 부과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여기 눈으로 다 육안으로 다 확인이 되고 이끼가 끼어가지고 도저히 손발을 담글지 못할 정도로 오염이 돼 있는데 군에서는 계속 16년도서부터 이제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은 기준치 이하로 다 방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근데 금년도 이제 1월 달에 면정보고대 때 군수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다시 건의를 하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게 있다. 군수님이 오염된 걸 이제 시인하신 거죠. 금년 1월 달.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지들이 우수관로를 병무청 연수원에서 땅속으로 다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 이 오염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됐습니다. 계곡 오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훈군에선 임시 방편으로 간이 상수도를 설치했지만 주민들은 이마저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신뢰를 못하죠. 그러고 지금껏 행정기관에서 계속 주민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이것도 일일이 매달이랬던 정기적으로 다 수질 검사를 뭐 이래 해서 보여주는데 주민 입장에서 전혀 신뢰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천하고 불과 몇 메다 떨어지지 않은 여기다가 지하수를 뚫어갖고 간이 상수를 공급하는데 하천물이 여기 유입되지 말라는 보장을 누가 하지도 못할 거고 그리고 지금껏 행정기관에 해왔던 걸 보면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서원 계곡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 서원 계곡의 상류와 하류를 수중 카메라로 촬영해봤습니다. 사회복무연수센터 위쪽, 즉 속리산 국립공원과 맞닿아 있는 상류는 한눈에 봐도 물이 맑습니다. 돌덩이를 들추자 쌀 미꾸라지라고 불리는 기름 종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시 뒤 다른 돌덩이 밑에선 일명 긴다리 새우, 몸 길이와 맞먹는 긴 집게발이 인상적인 진거미 새우가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청정 계곡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무연수센터 아래쪽 서원 계곡 하류를 살펴봤습니다. 누런 부유물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푹푹 올라옵니다. 돌덩이마다 누런 이끼가 덮여 있고 침전물도 상당합니다. 역겨운 악취까지 풍겨 발 담그기조차 힘듭니다. 상류 지역에는 긴다리 새우라든지 그 일급수에 서식하는 그런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침전물이 없잖아요. 진짜 유리알같이 깨끗한 돌. 그거하고 지금 하류 지역에 이 침전물하고 이 탁도의 상태하고 봤을 때 이건 확연히 눈으로 봐도 표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래놓고 병무청에서 어떻게 항상 대전 환경청의 기준에 맞춘다. 이런 말은 우리 주민들에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입니다. 보훈군 상하수도 사업소를 찾았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물었습니다. 16년도에 한 번 위반을 했고요. 1회. 그다음에 17년도에 1회. 그다음에 18년도에 2회. 수질 기준 우리 이제 법에 정한 본인들이 시설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요 정도 이상 깨끗한 물을 방류하라는데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네 번 부과된 겁니다. 실제 2016년도에는 방류 수질 기준 거의 전 항목을 초과했습니다. 부유 물질과 총 인은 무려 16배 이상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2017년도와 지난해에는 총 질소와 총 인을 기준치 이상 초과 방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훈군에서는 사회복무연수센터 하수처리시설과 용량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다만 많게는
최대 1,000명 정도가 입소해 교육을 받는 시설인 만큼 순간 배출이 많은 게 문제라는 판단입니다. 설계상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생활 환경이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익근무위원 요원들이 와서 뭐를 먹고 얼마나 배출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거기서 밀착 감시를 한 게 아니고 데이터를 뽑아낸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다른 하수보다 발생원에서 처리원까지 오는데 너무 가차운 거예요. 가차우다 보니까 그걸 가차우면 가차우고 거기가 교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교육시설이다 보니까 50분 교육을 하고 10분 쉬고 또 뭐 점심시간 1시간 있고 또 50분 교육을 쉬다 보니까 이 오염원이 순간 배출이 많은 겁니다. 밀집돼서 교육시간에는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쉬는 시간 10분 동안 뭐 한 1,000명이라면 100명, 200명이 순식간에 몰렸다가 또 식사하고 한번 몰렸다. 그러니까 변화가 이 일반 하수보다 변화무쌍한 거죠.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시설입니다, 시설 자체가. 보은군은 하천 오염 문제가 발생했고 사회복무연수센터 하수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알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체 하수 처리장 증설이든 보은군 하수 처리장과의 연계 처리든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병무청이 해결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저도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 권한 그것 빼니 없으니까 그랬을 때 법을 위반하면 개선 명령하고 과태료 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좀 저희들 권한이 거기까지 빼니 없고 나머지 권한은 무슨 뭐 주민들을 원하는 하수처장 연계 처리나 그런 법에 딱 떨어지거든요. 타공사를 인해서 타공사 자기들 무슨 큰 시설을 설치하면서 택지개발지구건 그렇게 이제 큰 시설이 들어오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그 이 하수도 부서에 비용이 큰 비용이 발생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어느 곳이건 군부대도 그렇게 부담을 하고 청주시가 또 택지개발지구나 아니면 무슨 관광지구 개발하면 다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법까지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청정 계곡이 오염되고 주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복지 부동입니다. 수십 차례 전화를 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묵묵부답입니다. 저희가 방문 취재는 조금 이렇게 저희 시설 성격상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질문지를 주시면 저희가 거기다 답변을 하면서 뭐 질소라든지 인을 좀 과다 배출해서 과태료 받은 사실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홍보 담당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어요. 문제의 하수 처리와 관련해선 시설 기준에 맞게 운영하며 수질은 병무청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 기준에 맞게 승인 받아서 자체 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물론 하수도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수질 관리는 병무청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질 관리 부처에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과 관련해선 형식적인 답변에 그칩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지금 현재 관련 부처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어떤 사항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항이라고 뭐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국가기관의 자세라고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수 방류에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지만 뭐 하나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어렵다. 국방부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자체 예산을 안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 저희가 뭐 정치적인 어떤 뭐 당 여야를 떠나서 함께 가서
국방부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많이 알려야 된다고 봐요. 이런 현실을. 근데 그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경제성이 아니라 현실의 이런 금강 상류 지역 이 삼가천 이 아름다운 계곡이 오염되고 있는 거 이런 모든 상황을 좀 설명하고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 연수센터에 오수 방류를 막아달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을 낸 고은군 장안면 주민들. 이들이 바라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서원 계곡을 옛 모습 그대로 지켜달라는 겁니다. 취재 결과 서원 계곡은 분명 이상 징후가 관측됐습니다. 주민들 말대로 청정 계곡이 오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바로잡는 게 상식입니다. 의아한 것은 하수 처리에 문제가 있는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책임 있는 행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보훈군은 지도 감독 권한만 있다고 해도 생태계 보호와 주민 생존권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처분과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금까지도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별다른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솔선수범하고 귀감이 돼야 할 국가기관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책임이 결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신분립이라고 했죠. 믿음과 의리가 없으면 개인이나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는 옛말이 있는데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여기에 딱 맞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통행정과 군림하려는 권위주의적 자세가 주민들과의 괴리를 더욱 넓혀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민과 소통하고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청정 계곡을 유지하고 최소한 주민 피해라도 없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한 주간 충북을 달군 이슈들을 콕 집어 전해드리는 오늘 못 일 이슈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또 못 일 이슈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 충북도정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네, 어느덧 민선 7기가 벌써 1년을 벌써 1년이 됐나 싶은데요. 어제 뽑은 것 같아요. 그러게만 엄청 빨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충청북도, 이 충북도정의 1년을 저희가 한번 또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성과는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지금 그 광역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 민선 1년이 되면서 각 성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충북도정도 다양하게 많은 성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충북도정 하면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게 강호축의 문제. 강호축. 예, 그리고 예타면제 문제. 예. 그리고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 문제. 그리고 바이오헬스 국가전략선언 문제 등등. 이종 지사가 그 민선 7기 1년을 평가하면서 본인에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3년을 이끌어가는 데 기반을 다진 해였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에 반해서 그 시민단체인 그 충북 청주 경실련은 도정의 이런 그 기본이 기반 시설 SOC 산업의 90%가 편중되고 어떤 복지, 안심사회, 문화 부분의 부분이 10%뿐이 되지 않는다. 네. 결국은 다시 토건사회 중심으로 좀 답습돼서 안타깝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또 변호사님 뭐 아쉬운 점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 뭐 이게 그 1년 지나면 그 예전에 지자체도 이랬었나 싶은데 요즘은 엄청 이렇게 자기들 업적을 홍보하는데 엄청 주력을 많이 기자회견도 이렇게 네, 막 행사도 크게 하고 이러면서 기사가 어느 시간대에 정말 전국 모든 신문에 각 지자체의 어떤 1년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막 쏟아졌거든요. 근데 그 충북
도정에 대한 기사는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말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인데, 뭐 잘하긴 잘했다. 아, 근데 너무 하나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 너무 구식인 것 같은데 이런 건데요. 이게 시선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각 도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입장 또는 그 어떤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쪽을 더 높이 평가하느냐 이런 것도 또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지난번 발표한 걸 들어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지사께서는 충북도엔 자원이 없다. 기반이 네. 부족하다. 그러니까 100년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게 시급한 문제다라고 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다가 그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그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냐, 그 SOC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느냐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행복한 충북도민이 SOC 기반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건가, 지금 그 변화된 어떤 복지 환경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만들어질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다만 이거는 이제 서로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조절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지속 가능 발전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좀 정책적으로 서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까 이제 충북의 그 성과, 1년 동안의 성과 얘기하실 때 이제 예타면제, 네. 강호축 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다 길이잖아요. 이게 지금 조금 단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게 성과라고 하는데 성과가 뭔지 확 안 들어오니까. 강호축이라고 네.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경부축으로 서울서 부산을 잇는 경부축으로 집중 발전했다고 하면, 강호축이라고 하면 호남에서 충북을 거쳐서 강원도로 이어지는 축을 새로다가 만들자.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새로 만들자. 그래서 국토의 S차 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충북이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충북선 고속화, 충북선 고속화를 같이 이루면서 호남과 강원도의 에 가는 시간을 4시간 이하로 단축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현재 그 강호축의 기본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예비 타상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네. 예비 타상성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는가라고 그 대상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호축의 발대는 예타면들을 통해서 새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희망이 섞인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충북 도정의 1년을 평가하시는 생각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이 시간에는 그걸 하나하나 다 뜯어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거시적으로 어떤 점은 나는 충북 도정의 1년, 어떤 점은 나는 이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뽑아 주시죠. 전 돈 따온 거요? 예산을 지금까지의 어떤 임기 중에 또는 이제 역대 민선 어떤 저기 도지사들 중에 가장 많이 받아요. 뭐 본인 스스로도 지금 그것을 가장 이제 높은 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뭐 기사들이 많이 쏟아집니다만, 제 생각에도 그래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지자체 정도의 사이즈는 사실 너무 작아요. 작고 예산이 너무 적어서 자체적으로 무언가 어떤 말씀하신 SOC 사업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단독적으로 뭔 사업을 하기는 사실 매우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이게는 우리 지자체 한정된 문제는 아닌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의 되게 긴밀한 연관이 많이 필요했는데 네. 정말 열심히 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미리 준비하고 열심히 설득하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썼다. 이 부분이 저는 생각이 제일 잘했다. 돈을 많이 따왔다. 열심히 했다. 아, 그 부분이 일단.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것 같습니다. 꽤 그 도지사와 도청 공무원들이 합심이 돼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걸 실제적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고 실제 성과물로 나타났다는 거는 이제 대단히 긍정적인 모습이고, 앞으로 충북이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4%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과 초석을 다졌다라는 거에서 모두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거를 가장 인상 깊게 잘했다 평가를 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강호축이라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호남과 강원도를 잇고 거기에 충청북도 그 중간에 있으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충북선 고속화 문제, 그건 저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1년을 평가할 때 네. 아쉬운 점도 많겠지만 네. 또 좀 꼽아서 뭐 한 개 정도 얘기해 주시고 뭐 두 개까지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네. 그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시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개발되었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되게 잘했다라고 이 꼽은 모든 것들이 다 길, 건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하는 그 SOC의 어떤 확보를 위한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연 길만 닦으면 청주가 발전할까? 저는 그 깊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충주인데 충주에서도 길이 정말 많이 닦이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아무리 사회 간접자본이 많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도시는 개발될 수 없어요. 도시가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지자체에서 다 인구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 인구 경쟁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내가 이 동네에 와서 잘 살 수 있느냐. 그럼 이 잘 산다는 게 뭐냐. 부자로 살 수 있느냐뿐만 아니라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두 가지가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간접자본을 많이 만들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일방에게 몰릴 수밖에 없으면 오히려 있는 사람들 중에 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또는 어떤 자본에 의한 사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연 청주가 살만한 곳인가? 우리 충북도가 살만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중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한 성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심각할 정도로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SOC에 편중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같으면 뒷사람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산업화 위에 팽창사회로 왔었다는 거죠. 팽창사회가 지금 현재 2008년 그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지금 주장하는 게 그 수축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장의 한계를 로마클럽에서 얘기했고 지금 수축사회 문제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냐. 성장만 가지고 우리의 어떤 기반을 만들어갈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래서 SOC나 이런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에 부족하다.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전제거든요. 하지만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자본을 갖출 거냐. 수축사회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서로 갈등을 하게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어떤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우리 충북도의 도정 발전을 좀 지금부터 기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장 한계는 늘 있는 거고 그 성장 때문에 그늘에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늘도 한번 바라봐야 될 때다. 그래서 지역 우리 충북 지역 내의 균형 개발과 또 거기에서의 어떤 농촌과 도시 어떤 상생 이런 부분을 함께 봐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민단체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너무 1년이 개발 위주였다. 복지와 뭐 문화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상대적으로 덜 썼다.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런 건가요? 그 경실련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그 공약 대비 예산이 얼마나 편중됐느냐 이게 있어요. 근데 그 경제개발 분야 뭐 이런 쪽이 43%, 그 다음에 뭐 균형 발전 이게 결국 사회간접자본이 까는 거거든요. 이게 45%인데 그 다음이 되게 충격적이에요. 평생복지 1.4%, 예 문화관광 6.4%, 그 다음에 뭐 안심사회 2.7%. 정말로 비율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나죠. 너무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의에서 발표한 제일 잘한 10선 안에도 한 개도 없어요. 이런 게 한 개도 없어. 확실히 이제 편중이 돼 있네요. 맞아요. 근데 이시종 지사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도정을 이끌어가면서 충북도의 세수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 어떤 도민들은 삶의 지표로서 행복한 삶, 삶의 질을 바라볼 거고요. 도정에서는 세수가 얼만큼 들어올 건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아무튼 어떻게 됐든 현재 좀 자살률도 약간씩 떨어지고 있고 행복지수가 약간 올라가는 거는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정이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좀 도민들의 삶의 짐, 그늘진 곳을 좀 바라보는 이런 형태로 도정의 어떤 정책을 변화시켰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민선 7기가 1년이 지났고 총 4년 가운데 이제 3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 좀 정리 말씀해 주시죠. 저는 먼저 그 잘한 것부터 우리가 격려를 해줘야 되니까 그 도지사가 1년을 발표하시면서 그 1년 동안 이제 평가를 하시면서 제일 얘기했던 게 나머지 이제 3년 동안 내가 1년간 이제 벌려놓은 일들을 잘 마무리해야겠다. 그게 저는 우선 1번. 네. 우선 일을 벌려놓고 시작이 됐는데 이 중간에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다면 사실은 뭐 시작 하나마나인 거죠. 지금 네. 이렇게 우리가 잘했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3년 동안 우선 가지고 계신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금방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여러 사람이 지적을 잘 들으셨을 거고 우선 벌려놓으신 일들을 정말 멋지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우리 도의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정말 도민들에게 본인이 생각하셨던 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도움이 되는 마지막을 잘 장식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가 원 플러스 원 똑같은 거에 플러스 좀 해서요. 자, 그런 과정에서 조금 도민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고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 좀 묶어가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결국은 이런 어떤 SOC건 충북의 경제 발전이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 중심, 도민 중심에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껴넣었으면 좋겠다. 그게 결국은 UN에서 이야기하는 지속가능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충북도가 지속가능성의 모델을 좀 경제 부분에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자, 오늘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청주 상당구 총선 전망입니다. 오늘은 청주 상당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상당구도 조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 어떤 주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상당구는 지난번에 우리 그 처음으로 얘기할 때는 좀 단순했거든요. 그래도. 근데 상당구는 뭐 상당구도 아무래도 정치 1번지다 보니까 예, 그런 평이 네. 있어서 그런지 지금 뭐 대기하고 있는 주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현재 또 눈에 띄는 주자들도 있고 그쵸. 지금 이제 보이지 않게 준비하는 주자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현재 상당구를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은 그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했던 정태일 의원이고요. 현재 도전장을 내민 의원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인데 이분은 이제 비례대표시죠. 네. 그래서 의원이 둘이 있으신 거고 현재 두 분의 가족 속에 가장 다코스가 또 있죠. 지금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주자들 네. 이야기가 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네. 그리고 장선배 도의회 의장 김영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정순 전 충청북도 부지사 뭐 이런 다코스돌이 이렇게 앞으로의 내년의 총선을 위해서 지금 털을 표밭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몸풀기를 하고 있군요. 그렇죠. 사실 근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윤곽이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죠. 윤곽이 안 나와서 이게 진짜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다 굉장히 쟁쟁한 후보들인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아직 그 내가 어디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없으시니까 이에 대해서는 지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안개 속에 이렇게 가려져 있다. 그렇죠. 예, 네, 안개 속에. 민주당의 지금 주자들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 몇 명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정의당은 김종대 의원이 나오겠다, 나오겠다 선언을 했어요. 선언했죠. 이분 선언했죠. 네, 사무실도 만들었고. 예. 그리고 정우택 의원은 당연히 이제 사선이지만 네. 나올 것 같고요. 그죠? 안 나오 정우택 의원이 안 나오시면 이거 진짜 빅 이슈인데. 아니 근데 이제 아무튼 현재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청주 시민의 가장 큰 거는 사선 의원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상당구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던 청원구도 마찬가지고요. 서원구도 마찬가지고
충북 청주 시민들이 사선까지 밀어뒀는데 당신들은 청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중앙에선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고, 또 정우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번 선거에서 그 도의원 후보조차 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했다는 어떤 그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함께 있다 보니까 김종대 의원이 과감하게 지금 돌파해서 나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일단 정우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또 익히 잘 알고 있고, 근데 김종대 의원은 비례대표라서 지금 열심히 뭐 전국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터뷰도 많이 하고요. 일단 김종대 의원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김종대 의원이 국회 보좌관 출신이시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 뭐 행정관 이런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20대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국방 쪽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는 의원이다 이런 평이 있어요. 근데 그 정의당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점이라는 표현은 이상한데 자리를 딱 찍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런 거는 약소 어떤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 이쪽에 그 바른미래당 후보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없죠. 그렇죠. 바른미래당 후보는 떠오른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이 정의당 김종대 후보는 우선 지금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우선 그 더불어민주당과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후보를 하나를 내는 예, 그런 점에 대해서도 막혀 있지 않아요. 의견을 낼 때. 그래서 그걸 보면 이쪽에서 이번에는 이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다. 이런 마음이. 그럼 김종대 후보의 그 강점은 뭐라고 보세요? 김종대 후보의 강점은 좀 저돌적이죠. 돌파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청주의 국회의원들 보면 점잖고 좀 틈이했었죠.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 양반이었어요. 예, 예. 그렇지만 김종대 의원은 좀 저돌적으로 치고 나가는 걸 그 겉으로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뭐 우리가 속을 잘 모릅니다만 그걸 보여주면서 약간 좀 시원하고 뭐 이런 부분은 현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 사람의 중심 속으로 좀 파고 들어가는 데에서는 장점이 있다. 다만 그 내공을 얼마나 끈기 있게 가고 사람들한테 깊게 들어갈 건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두고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우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선이고 또 그 네트워크나 여러 입지들이 많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쵸? 그게 아무래도 강점 아닐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지금 사선을 할 정도면 얼마나 인프라를 잘 만들었겠어요. 나름 구축을 확실하게 했을 테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그 김종대 의원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후보들 같은 경우는 자기를 알리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띄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은 다 의원들이 아니시죠. 현직 의원들은 아니시죠. 근데 막상 그렇게 아마 도민들 많이 느끼시고, 행사장 가보면 벌써 많이 나오고 계시다는 거. 네, 행사장 가면 벌써 인사들 많이 하고 계시고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후보들은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을 저희가 조금 주목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현재 가장 그 주목되는 이유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아니었었습니까? 네네네. 하지만 본인은 전혀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분의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떠보는 건지까지 모르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 좀 제외하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구당 위원장이 정정순 부지사, 전 그 새마을운동본부 사무총장 하셨던 분인데, 뭐 이분은 지구당 위원장께 열심히 활발히 움직이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장성배 도의회의장은 현재 도의회 의장으로서, 그리고 무투표 당선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지역구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구에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단 하나 민주당 자체 경선 중에 현직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 그렇죠. 예, 여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스안전공사 사장인 김영근 사장은 현재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차분하게 지역구를 좀 내려와서 관리하는 것 같고요. 한 명 그 김현웅 한국문화정보원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은
아, 이게 이제 이 중에서는 가장 젊죠. 젊다 보니까는 이 문화적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또 얼마 전에 그 장애인 축구협회장을 맡으면서 좀 도전적으로 움직이는데 또 이분도 약간 점잖더라고요. 젊은데. 하지만 젊음의 패기는 좀 있었다. 근데 네.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까처럼 나 여기서 나간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있고 지금 그 이현웅 이분은 아직도 이제 여러 인터뷰나 이런 기사화에서 나오느냐 이걸 많이 묻는데 사실은 조심스럽게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왜 갑자기 이제 후보로 이제 사실 굉장히 다크호스인데 네. 후보로 부상하는 이유가 이제 다른 이제 어떤 사회단체의 장을 맡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누가 이제 떠오를 것이냐 이거는 너무 안개 속이다.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눈치 보기인 것도 맞는 것 같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관전 포인트 좀 정리 말씀해 주시죠. 예, 관전 포인트는 상당도 마찬가지죠. 그 연륜과 관록의 정우택 의원.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출신인 그 정우택 의원의 수성할 거냐 아니면 그걸 꺾고 새로운 신진이 넘어설 건가의 문제. 그 아까 신진을 말씀드린 거는 김종대 의원부터 지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까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 갑자기 나타날 건가도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안개 속이니까. 수성이냐 뒤집어지느냐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현재 청주 시내에 그 국회의원이 다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상당구만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당의 세력이 교체가 될 거냐의 문제.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가장 기대되고 가장 궁금한 부분은 바로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지킬까. 이거예요. 정우택 의원이 뭐 여기서 오랫동안 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이 지금도 엄청 수세거든요. 그런데 정우택 의원이 갖고 있는 지역구도 뺏겼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엄청난 타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떤 키를 써서 여기를 지키려고 할 것인지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고 그렇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네, 총선 전망 상당구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보고요. 오늘 뭔 일 이슈 다음 주에도 더 뜨거운 이슈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차는 은하수를 건너서 밝은 빛의 바다로 끝없는 레일 위에 햇빛이 부서지네 꿈을 쫓는 방랑자의 가슴에 선찬 바람